안녕하십니까? 사막의 생수입니다. 모세의 이야기, 내 백성을 구원하라. 출애굽기 3장 15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자신의 이름의 역사성을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 과거, 현재, 미래에 실제로 역사하심을 말씀하실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을 통해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의 언약을 드러내신 것입니다. 아브라함과의 언약을 말씀하시다. 모세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 히브리인들과 언약하신 가나안 약속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약속하시고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창세기 15장 16절에 내 자손은 4대만에 이 땅에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라. 4대는 해석이 분분합니다. 1세대를 100년으로 잡아서 애굽 생활 430년을 4대로 보는 견해입니다. 바울은 갈라디아서에서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언약을 430년 후에 생긴 율법이 폐기하지 못하고 그 약속을 헛되게 하지 못하리라. 갈라디아서 3장 17절에서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4대만에 이 땅에 돌아오리라고 정하신 언약으로부터 모세가 시내산에서 받은 율법까지 430년, 즉 4대가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부터 요셉의 유골이 가나안 땅에 돌아오는 때를 4대로 보는 견해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당신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4대만의 언약을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모세가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내어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의 성취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의 언약을 성취하기 위해서 모세를 부르셨고 그 일을 모세에게 맡기시겠다고 하신 것입니다. 산자의 하나님,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호니라. 하나님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명하라고 말씀했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이스라엘 역사에서 사라진 족장들입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역사에서 사라진 세 명의 족장의 이름으로 자신을 기억하고 부르라고 하셨을까요? 이에 대해 예수님께서 정확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을 말할진대 너희가 모세의 책 중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글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말씀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자의 하나님이시라 너희가 크게 오해하였도다 하시니라. 마가복음 12장 26절에서 27절 말씀. 사두개인들이 예수님에게 와서 부활에 대해 시비를 걸 때 유와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유대인들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죽은 조상으로 모셨지만 예수님은 그들은 죽은 것이 아니라 살아있고 하나님은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이 의미는 무엇일까요? 이 땅에서는 육신으로 죽었지만 천국에서는 영원히 살아있음을 주님께서 증거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부자와 나사로 비유해서 천국에 간 나사로를 품에 안고 있는 아브라함을 증거하셨습니다. 또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천국에서 살아있을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신 하나님의 언약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가진 모든 자들에게 끊임없이 성취되어지고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자는 육신으로는 죽어도 영으로 살아있고 주님의 재림하실 때 부활하여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여호와로 부르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여호와, I am that I am. 여호와는 이교도들이 숭배하는 신과 다른 천지를 창조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육신으로 보내어 죄인들을 구원하시는 참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여호와, I am that I am은 항상 현재 상태로 존재한다는 의미일 뿐만 아니라 구속의 언약을 주시고 그 언약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하나님, 엘로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란 뜻입니다. 엘로힘은 이교도들도 그들의 신을 엘로힘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구원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은 자신의 이름을 여호와, 즉 항상 존재하시고 언약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으로 이교도들의 신들과 차별화하신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신 언약은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인류의 구원자, 구속자, 즉 메시아가 되신다는 약속입니다. 태초부터 하나님이 그의 백성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언약은 그리스도였고 그리스도는 그의 백성들 가운데 항상 여호와의 언약으로 함께 하셨고 결국 2000년 전에 성육신으로 성취되어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실 때 뿌리신 양의 피와 광야에서 베푸신 만나와 성막은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가 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은 가나안 땅에 장차 세워질 이스라엘 왕국이며 그 중심은 예루살렘 성전이며 그 성전은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가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교도들이 숭배하는 신 엘로힘과 구분하여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부르고 기억해야 합니다.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호니라. 여호와라는 하나님의 이름은 하나님의 영원한 이름이고 대대로 인간의 시작부터 끝날 때까지 하나님의 칭호, 즉 하나님을 기억하는 이름이 될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여호와는 인간의 시작부터 종말까지 인간들이 기억하게 될 하나님의 이름이 될 것이라는 뜻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인간의 시작과 범죄, 타락, 구원과 심판의 모든 역사에 깊이 기억되어지실 분입니다. 이교도들의 신은 이교도들이 만든 신화이며 인간의 종말과 함께 사라집니다.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은 모든 시간과 역사를 포함하고 초월하십니다. 이교도의 지식과 문화를 배운 모세가 여호와 하나님의 개념을 이해했을까요? 아마도 이해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거부할 수 없는 하나님의 견인으로 이끌렸을 것입니다. 전하라 그들이 들으리니 하나님은 애굽으로 가서 이스라엘의 장로들을 모으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전하라고 모세에게 명하셨습니다. 첫째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전하라 하신 말씀은 이러합니다. 내가 너희를 돌보아 너희가 애굽에서 당한 일을 확실히 보았노라. 이 말씀은 요셉이 죽을 때 그의 형제들에게 남긴 유언과 같습니다.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창세기 50장 24절 말씀입니다. 요셉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보실 것이라는 미완료형 미래를 사용했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돌보셨다 완료형으로 사용하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요셉의 유언처럼 하나님은 요셉 때부터 모세 때까지 현재 완료 상태로 이스라엘을 돌보셨다는 뜻입니다. 요셉을 잃은 그 형제들과 가족들은 애굽에서 두려워했지만 하나님은 430년 동안 요셉 대신 이스라엘을 돌보시고 찾아오신 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돌보아 라는 말은 내가 너희를 지금까지 쭉 지켜보았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430년 동안 쭉 지켜보셨을까요?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이 이루어질 때까지 하나님은 기다리시며 지켜보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켜보신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당한 일, 즉 고난이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모진 고난을 당하는 것을 지켜보시면서도 왜 구원하지 않으셨을까요? 그것은 아브라함에게 이미 말씀하신 것처럼 아모리족 속, 즉 가나안족 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역사에 있어서 죄악이 가득 찬 것과 멸망은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믿지 않은 우상 숭배자들이라고 해도 인정사정 없이 멸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여러 가지 징조를 통해 그들이 죄를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데 만일 돌아오지 않는다면 점점 죄악이 쌓여갈 것이고 그 죄악은 배설물처럼 창궐하여 도무지 참아볼 수 없을 지경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심판의 손을 드시는데 죄악이 죄를 지은 자를 망하게 만들어버리는 원리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죄인이 지은 가득 찬 죄악으로 인해 자멸하는 원리입니다. 그래서 가나안의 대표족 속인 아모리인의 죄악이 가득 찰 때까지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머무르도록 하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 생활의 진절머리를 치고 도무지 견딜 수 없어서 구원에 대한 간절한 열망이 불타오르는 때를 기다리셨는데 그때가 바로 구원의 때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죄인이 죄악 속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진심으로 바라고 갈망할 때 구원의 손길을 내미십니다. 세상의 죄악이 가득 찰 때 그때가 바로 하나님의 구원의 때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고난당할 때 하나님께서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그들을 지켜보셨다는 사실을 전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즉 모세가 하나님의 마음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둘째로 내가 너희를 애굽의 고난 중에서 인도하여 내어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족 속, 헷족 속, 아모리족 속, 브리스족 속, 히위족 속, 여부스족 속의 땅으로 올라가게 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고난을 보고만 계시는 것이 아니라 이제 아브라함과의 언약을 이루기 위해 즉 약속을 지키기 위해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여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인도하실 것이다 라는 사실을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전해야 합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역시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아브라함의 언약인 가나안 입성에 대한 약속을 이루시겠다는 사실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약하시고 성취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드러내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세가 아브라함의 언약과 성취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말하면 그들이 모세의 말을 주의 깊게 들을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어떻게 이스라엘 장로들이 모세의 말을 신뢰할 수 있을까요? 모세는 애굽의 문화와 지식에 쌓여서 이스라엘의 역사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한다고 해도 이스라엘 장로들은 그들의 역사, 즉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전승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모세가 와서 이스라엘의 역사인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 대해 정확한 말을 전하게 되면 이스라엘 장로들도 모세의 말이 허풍이거나 거짓말이라고 하지 못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40년 전에 모세가 혈기왕성하여 이스라엘을 구해보겠다고 주먹질했을 때는 히브리인들이 모세를 부정적으로 대했지만 이제는 그렇지 않을 것이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